roll and drop.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타니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용품 바로 패스룸에서 판매하고 있는 먼지 없는 벤톤 아이트입니다. 저는 현재 탐사모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상 분진이 많아 롤리폴리도 걱정되고 제 호흡기도 걱정될 정도로 분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분진 없는 벤톤 아이트라고 하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무려 12.6kg를 말이죠. 최신 브랜드답게 요즘 유행하는 모든 포장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안마개가 있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져 있고요. 자, 그럼 먼지가 없는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거의 없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자는 놀이터에 있는 모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요. 요즘 놀이터에 모래가 없나? 아무튼 그렇고요. 무향입니다. 요즘 관종병 있는 롤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모래를 장난치네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화장실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가? 자, 그럼 이제 실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는데요. 냄새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 고양이 화장실 냄새가 진짜 많이 덜 나요. 그리고 광고에 응고력이 좋다 이렇게 막 광고하는데요. 응고력이 좋긴 한데 삽으로 퍼서 흔들면은 종종 부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별로였어요. 그리고 항상 애들 화장실 쳐줄 때 마스크 끼고 했거든요. 항상 기침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마스크 없이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기침을 안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사막화는 굵은 입자다 보니 사막화는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총평, 벤토나이트 쓰는데 쓸 모래를 못 고르겠다, 이거 사서 쓰세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벤토 나이트만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부모래를 다음 주에 리뷰할 거예요. 더 많은 반려동물 용품과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니엘 우겠습니다.